우리 인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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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예, 거룩되어 하나님. 오늘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고 또 보아도 지치는 만큼 귀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죠. 거룩되어 하나님.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주 놀랍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면 참으로 귀한 믿음을 보게 되고 이삭의 관점에서 읽으면 이삭의 순종을 또한 우리가 아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약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 또한 준비해 나가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중 또 다른 한 면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비추이십니까? 아마도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참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뭐 광신도 광신주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로 또한 꼽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기준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예, 전혀 망설임 없이 내어놓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만큼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다. 정말 나는 못 믿음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한때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어 내려가던 중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앞에 잠시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급하게 멈추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순양의 관점에서 우리가 각각 살펴보았던 그 구절에서 그날은 특별하게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동그라미 경외, 예, 이 글자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적절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동그라미 안에 다른 표현이 있다고 착각하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뭐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 같은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읽어 내려가기도 하죠. 그냥 쭉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사랑 또는 신뢰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날 예, 어떤 때는 사랑도 신뢰도 아닌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예, 11절 직접 아브라함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경외하는 줄 이게 마치만 뭐 사랑하는 줄 아니면 신뢰하는 줄 뭐 이렇게 다 넣어도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선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예, 경외는 약간 두려워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경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한 믿음을 보인 것 같은 아브라함 안에도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예, 그냥
작은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행위에 감명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의 근저에 있었던 믿음의 근거, 믿음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예, 두려워하는 그 경외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아주 그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알리고 인정받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예, 보여드리는 부분일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인간편에서 볼 때 믿음의 출발점은 두려움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곧 믿음의 출발점. 경외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때? 행동거지? 발걸음 하나? 호흡 하나도? 그죠? 함부로 하지 않는. 예, 뭐,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경외심을 보셨다고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무자비한 신에 대한 공포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은 자상하신 부모님을 향한 두려움 혹은 공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을 하는 제5계명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문을 보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태도. 없으면 안 돼. 절대 있기는 해야 돼. 그렇지만 정말 좋아. 그렇지만 예, 좀 뭔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태도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실까? 더 높은 액수의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로 또 다른 동기를 가진 채 헌금을 드릴 수도 헌신을 할 수도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명예욕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를 연연하는 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인기를 구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니면은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태도가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신다면 내가 이 행동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대입해 보시면 그게 답입니다. 아,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있구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저는 늘 그렇습니다. 옷차림 하나, 그죠? 내 손짓 하나, 내 눈짓 하나, 내가 집중하는 거 하나, 내가 기록하는 거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딱 뜨고 내려다보고 바라보고 계셨을 때 내가 전혀 거리낌이 없으면 내 자세가 옳은 겁니다. 만약에 거리낌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 자리에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자라지를 않고 지지부진, 변화가 되지 않고 누구 말 맞다나, 그죠? 예, 변화하고 싶죠. 근데 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누구는 그래 변화되고 싶지 않겠는가? 근데 뭐 어떻게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옆에서 볼 때도 아이고 저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를 나와서 어쩌면 저렇게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고 그대로야. 나 도대체 믿기는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또 온라인 예배도 한참 요즘엔 뭐 다 거의 다 회복이 됐지만 예, 정중하게 드리고 은혜도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자꾸 해이해져요. 그 인터넷 이벤트이다 보면 녹화된 방송을 보는 정도로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그 모습이죠. 우리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는 이유, 자꾸 마음이 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예배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일까? 그보다 더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인터넷으로 드리든, 교회 나가서 드리든, 혼자 드리든, 많은 무리 속에 가서 드리든,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자세다. 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겠죠.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현대인들은 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인간다운 것이다라고 묘사해왔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나도 신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예, 내가 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신을 향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일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 문화가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잘못된 공포심,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종교가 공포심을 이용해 권력을 누려온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했어요? 면죄부를 막 팔고 돈으로 환산을 하고, 그래서 예, 운동이 일어나죠. 반박문을 써서 예,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신교가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범을 하기도 하죠. 예, 메이플 플라워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다.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예전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예, 경외하는 마음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두려웠죠. 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엄격하고 예, 겁이 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해야 돼, 이면은 절대로 꼭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예, 요즘 그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방송 매체도 보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과연 그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한다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떤 시대가 더 예, 살기 좋은 시대였을까? 예, 질서가 있는 시대였을까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날보다는 그때가 질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런 마음을 원하신 게 아니었을까? 내가 나를 정말 경외하느냐? 내 말을 정말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질 않는다. 무서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 예,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예,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여긴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제가 어린 날 교회를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예, 목사님을 뵈면 그렇게 그냥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예, 고개를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다니고, 어렸을 때도 제 기억에 5살 기억부터 있는데, 뭐그 기억이 다 있는 건 아니죠. 예, 뚝뚝 중간중간 있는데, 저는 그 이후로 나이가 들고 학생 시절을 거치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나이가 되어오고, 목회를 한지 지금 뭐 10수년이 되고, 신학교를 다니고 한 20여 년 이상, 그죠? 그 이전 시절에도 저는 어느 교회든,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든 아니면 주변에 어딘가를 가서 그 교회를 가든 하여튼 어느 교회를 가든 목사님을 뵈면은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고개를 항상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왜 맨날 고개를 숙이고 다니냐.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 그분들 거의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모든 분들에게 다 그냥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 그렇게 가는 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늘 숙이고,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아.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어려운 거죠. 그게 경외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저를 딱 하나 보신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경외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 절대로 헛들은 짓 하지 않고, 물론 뭐 제가 필기도 많이 했고, 예, 그랬지만, 뭐 가끔 가다가 깜빡깜빡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기억 안에는 항상, 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걸 어떻게든 적고, 또 봉투를 쓸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꼭 쓰고 봉투를 쓰면 나중에 설교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어머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걸 꼭 보지는 않았는데도 보면은 그게 합일이 될 때가 정말 많고 그랬을 때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물론 순간순간, 예,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자괴감이 있기도 하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뭐 있죠. 일상 속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예, 어제 밤인가요? 예, 성전을 정리를 좀 하면서 기운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예, 수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를 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아, 밀대지를 통 그동안부터 비료 쓸기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꼭 물을 뿌려가지고 밀대지를 좀 하고 꽃에 물들을 좀 주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의 한 시간만 2시간 정도를 닦을 걸 닦고 정돈할 걸 정돈하고 좀 치울 걸 치우고, 저희 교회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단정하게 그거 잘 안 돼요. 자꾸 뭐 아래 의자 아래도 이게 뭐 박스들이 쌓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 또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제가 머무르는 시간이 거의 다 버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좀 정돈을 해야겠다. 나름 의자도 좀 닦고 어제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어린 날 그 이유 몰라,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았던 거, 교회가 좋았고 성년을 사모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돌아갔어야 할 제 건강 상태로는 그래요. 제가 볼 때 살았어, 걸어다닌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것 같은 일을,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그 박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생겨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걷는 게. 그런데도 걸을 수 있고, 아까도 제가 참 발도 걷는 게 제일 힘들다 하면서 억지로 꽂고, 또 보면 또 꼭 그걸 끊어야 속이 시원해서. 그러고 나니까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이 정도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욕심이 한량이 없는 거죠. 보고 또 꼭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해요. 불편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정말 엎드리는 거, 구부리는 거, 예, 손을 뒤로 끝까지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아주 못하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 믿음, 이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보여서 제 생각이 나서, 예, 그 대입을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아브람도, 아브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출애굽기 12장 18 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시죠. 그때 지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기에 동일한 단어 야레,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너는 또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제가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만은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할 때도 보면은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이런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다인 것처럼 거기 그 내용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또한 안수집사를 세울 때 이럴 때 그런 조항에 말씀이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두려워 경외하는 부분이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가느냐,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한 구원자로 오셨죠. 호산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아주 순종하는 순종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구원의 마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그 종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 이후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보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길로 그를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훼 이레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여기서 준비하셨다. 예, 전통적으로 정통하게도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야훼 이레. 아주 적절한 해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온 교회가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이 본문을 야훼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하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레라는 말은요, 라에서 왔습니다. 라. 예, 원 그 뜻이 예, 라. 예, 제가 표기를 보니 맞는지 모르겠는데 R-A-A-H 라. 아, 여기서 왔다고 하네요. 예, 라라는 말에서 바뀐 형태가 이래예요. 예, 라라는 라보다 라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보시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라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라는 나타내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18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는 나타난다는 표현도 되고 보는 곳에 주목해서 본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나오죠. 4절 22장 4절에 보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장 속에 라라는 단어가 숨겨 있다라는 거. 이럴 때는 원문을 꼭 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들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장 2절에 나오는 모리아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죠. 모리아. 모리아는 높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서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라는 단어 속에도 라가 숨어 있다라는 거, 본다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순양을 보게 해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하고 나오죠. 13절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여기도 라가 예, 같이 쓰여 있겠죠. 예. 이와 같이 본문 전체적인 흐름 속에 라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라의 또 다른 형태인 이레, 야훼 이레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죠.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 보신다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야훼 이레는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보고 계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야훼 이레 하나님 이꼴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원문의 뜻을 잘 번역해서 우리가 예,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야훼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의식 때문이었다라는 거. 예, 제가 아까 신학교 때그 얘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엎드린 자세가 됐던 그 부분에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는 만든 것이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뭘 하다가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 행동에 온전히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면 참 제약을 받는 것이 굉장히 많겠죠.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 안에는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 이거 해도 돼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제게 자문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첫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3장 10절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야훼 이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항상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으로 읽게 되면 1차적으로 두려움이, 그죠? 좀 부담감이 들죠. 그 다음에 야훼 이레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까? 아니면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까?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과 야훼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스러운 눈길이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고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관점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그에게 무엇을 더줄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야훼께서 보신다는 말씀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눈길이라는 것. 이것을 둘을 이어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인가 늘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잘 표현한 말씀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얼굴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무한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야훼 이레입니다. 늘 읽어드리는 용서의 말씀 103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죄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무엇인가를 늘 준비하고 예,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
준비하고 계시는 야훼 일에, 여호와 일에의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예, 육친의 부모인데, 육친의 부모이다 보니 예, 딸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또 끌어안고 또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103편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들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죽도록